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매 컨텐츠는 저렴한 오프로드 차량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오케이, 좋았어. 인터넷 남부산드레스. 여기 보시면은 2인승의 BF 인젝션이라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이 차량 보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아무도 이 차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어쨌거나 이동수단 제어는 별로 좋지가 않고 가격 또한 저렴합니다. 흰색으로 구매를 클릭. 여러분들 제 차량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BF 인젝션. 디자인이 정말로 특이하죠? 앞 타이어랑 뒤쪽 타이어랑 다른 걸 쓰고 있습니다. 뭐지? 그리고 뒤쪽에 안테나가 달려있네요. 뭐야 이거. 어쨌거나 전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차체가 꽤 높아요. 보시면은 바퀴는 여기 있는데 자동차는 이쯤에 떠있죠. 헤드라이트는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넷을 자세히 보시면은 양쪽이 파여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대략 이런 느낌.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은데 일단 확실한 거는 제 눈에는 이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엔진이 뒤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뒷유리창. 안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완전히 뒤에서 봤을 때는 대략 이렇고요. 뭔가 좀 고장이 잘 날 것 같은 비주얼입니다. 그렇다면은 내부도 한번 볼게요. 내부를 보시면요. 이거 진짜 와, 에바 와 이거 진짜 들어가기가 겁나네요. 시트가 찢어진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기 센터패시아 뜯어진 거 보이시나요? 제가 한번 타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지금? 와, 심각합니다 진짜. 일단은 나가볼게요. 그렇다면 이제 차량의 모든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단 모두 여기 딸깍. 그렇지. 아하. 아쉽게도 문짝만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는 이 차량의 구동 방식을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후륜 구동.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주행 성능을 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가자. 첫 스타트가 약간 좀 느립니다. 그리고 이후 가속력은 그냥 뭐 쏘쏘, 그냥 적당한 시민차 같아요. 여러분들 이 차량은 16,000달러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계기판을 보시면은 100마일? 여러분들 의외로 속도가 잘 나오네요. 저는 80마일밖에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최고 속도는 나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핸들링도 볼게요. 여기에서 핸들링. 선회각이 너무 큰데요? 잠시만요. 다시 한 번 더 꺾어볼게요. 브레이크 안 밟고 핸들링. 오우야, 선회각이 진짜 큽니다. 제가 여기에서 유턴을 한번 해볼게요. 이쯤에서 핸들 최대로 꺾고 유턴. 뭐 정지 상태에서는 잘 들어가는데 속도가 한번 붙으면은 선회각이 약간 큽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드리프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쯤에서 드리프트. 오우, 마. 약간 제어가 안 되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드리프트. 오 마이 갓, 왜 이래 이거.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엔진 풀어. 다음에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레드. 자,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그레이스 레드. 그리고 2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그레이스 레드 달아주겠습니다. 서스펜션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드레스 미션 풀어.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은 바꿀 수가 없고요. 타이어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빨간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바꿀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이제 개조가 끝났으니까 이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가자. 출발. 보시면은 순식간에 40마일 돌파, 60마일 돌파. 그리고 뭐야? 아니? 80마일 돌파? 이거 마일 맞죠? 아니? 믿기지가 않은데요? 아니 뭐야 벌써? 벌써 100마일? 이거 16,000달러밖에 안 되는데? 믿기지가 않네요. 그렇다면 이제 레이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스턴트, 마샬, 그리고 카마초 APC가 있는데요. 참고로 카마초는 개조가 안 된 겁니다. 출발! 세트! 갑니다! 출발! 여러분들 제 차가 근데 조금 전에는 굉장히 빠르다고 느꼈었는데 다른 차들이랑 비교하니까 빠르네요. APC 이기고, 그 다음에 마샬 이기고, 개조 안 된 카마초 이겨야죠? 이겨야죠 제발! 인서트 제끼고, 그리고 나이스 제가 1등. 나이스 샷. 레이스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은 카마초 2대. 참고로 이 차량들은 풀 개조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트 비질란트 2대, BF400 APC가 있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갑니다. 출발. 여러분들 첫 스타트는 제가 조금 굼떴어요. 하지만 아까처럼 제가 따라해볼 수 있을 겁니다. 보시면은 APC 제꼈죠. 그리고 카마초가 개조하고 나니까 진짜 빠르네요. 이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고요. 비질란테가 아마 1등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카마초, 바로 뒤로 BF400. 여러분들 다음에는 오프로드 레이스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지금 여기쯤에 있거든요. 볼링브레이크 감옥 정문까지 갈 겁니다. 가자. 출발. 와, 여러분들 카마초랑 BF400이 진짜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3등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차체에 무리가 가지 않아요. 서스펜션은 굉장히 잘 만들어놨다는 거겠죠. 나이스. 1등 카마초, 그리고 2등 BF400. 안돼. 나이스. 여러분들 다음에는 제가 눈앞에 있는 언덕에 올라가 볼게요. 자, 스타트 가자.
이 정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카마초나 인서트는 분명히 올라갈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올라올 수가 있죠. 나이스 샷! 나이스 샷! 여러분들 이 차량이 16,000달러 치고 잘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는 밀어내기 게임을 할 건데요, 보시다시피 저희는 아주 위험한 구역에 있어요. 여러분들 4대4 팀전입니다. 저희 팀에는 카마초 인픽, 비프타, 그리고 상대 팀은 홀로커스텀 APC. 자,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가자! 몸통 박치기로 상대 팀을 밀어내세요. 근데 난 싸우지 않을 거야. 내가 도와줄게! 아니 근데 여기 인픽, 아니 인픽이 아니라 홀로커스텀 에반데?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나이스! 보시면은 전부 다 침수됐습니다. 전원 탈락. 여러분들 이번엔 규정을 시민차로 해놓고서 개인전을 볼게요. 출발! 스타트! 가자 가자! 아! 여러분들 싸우세요! 싸우세요! 나는 마지막까지 도망갈 거야. 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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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만있어봐! 이 뮬을 어떻게 밀지? 오! 밀리는데? 잠시만요! 다른 데로 가세요! 다른 데로! 다른 데로! 다른 데로! 목표를 오! 저기 저기 저기! 이 사람은? Oh, it's you. 제가 보냅니다! 자, 권총 사용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권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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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최후의 승자는 매사 1등! 그렇다면 이제 BF 인젝션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좋아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